아, 피곤하면 나 입술이 나간다. 그만큼 채워놓고 이걸 옮기고 이러면 되잖아. 안 돼요? 네. 3층으로 오시래요. 엄청 많네, 사장님이. 그런 맛? 매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10톤입니다. 아, 피곤하면 나 입술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채워놓고 이걸 옮기고 이러면 되잖아. 안 돼요? 3층으로 와요. 네,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쓰레기 버리고, 근데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다 비워서 이쪽에, 월요일날 그릇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차지하는 걸 다 빼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안 떨어지겠어? 이것도 한번 언제 와서 실게 봐야 되겠는데? 엄청 많네, 사장님이. 네, 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요법 거부지방 아울렛입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큰 철거가 예약돼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10톤입니다. 10톤. 1000킬로가 1톤, 1톤인 거잖아요. 거기 얼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희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방용품이 일반 주방용품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직 업소용 그릇만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릇 공장에 있는 그릇을 대규모로 매입을 진행하는 현장이고요. 이거 내리는 것도 상당히 지금 힘든 과정인데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릇만 치우고 있고요. 더 힘든 거는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양을 매입을 진행한 겁니다. 한 현장으로 가서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참 내리고 있고, 저쪽에서는요. 이쪽에서는 지금 차량이 지금 대기한 상태입니다. 박스 채 쌓여 있는데 엄청나게 쌓여 있고, 이미 트럭으로 몇 대 내렸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학원 있다가 그릇이 많이 났어요? 아침도 시작해서 지금 하루 종일 그릇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톤이야, 10톤. 와. 네, 10톤을 다 내렸고요. 네, 트럭을 다 해서 내렸고, 자, 자, 여기 이렇게 박스 표시하게서 이렇게 쌓아놨고요. 여기에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바구니별로 해가지고 그릇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고요. 자, 3, 4층입니다. 3, 4층 그릇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가마니 같은 그릇이 이렇게 좀 나와있죠. 또 이쪽을 봐도 그릇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이거 다 뜯어서 확인해야 돼요, 이제. 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릇들까지, 이런 그릇까지 엄청 쌓여있어요, 지금.
아, 일주일이 아니라 10일, 10일도 넘게 걸려. 10분. 사진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오늘 들어온 거의 전부인데요. 얼마나 되겠어, 그러는데. 아, 이거 양이 비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같은 것들이 모아서 정리하게 되고, 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좋은 제품들로 잘 준비할 수 있게 착하게 그렇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오신 손님들한테 보여드릴 게 많아서 좋기도 하는데요. 와, 이걸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또 오늘 노답을 외치게 되네요. 10톤 메인 물량에 쌓여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리하는 모습과 함께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덮어주고 가겠습니다.